각자도생 시대의 마음해방, 통증해방 방송 황심소. 고구마처럼 답답한 삶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 당신에게 건네는 속 시원한 사이다 방송,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입니다. 오늘은 톱스타죠. 저도 참 좋아하는 나의 아저씨 주인공이었던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다고 지금 일주일 내내 오는데 대체 이게 뭔 말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아니 이성균 씨 같은 그런 착실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마약을 하게 됐을까요? 박사님, 진짜 도저히 못 믿겠어요. 그거는 아니겠죠. 혹시 잘못된 뭐 마약을 하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가지는 그런 그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그 있잖아요. 뭔가 사람이 무기력하고 또 자기가 마약 외에는 더 이상 살아가는 이 의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뭐 세상에 돈도 다 가지고 세상에 가장 남부럽지 않은 가족도 있고 또 사회적인 성공, 명예 이런 거 다 가졌으니까 이제 나에게 남은 거는 마약밖에 없다, 뭐 이런 마음으로 이성균 씨가 마약에 연루된 건 아닌가요? 뭐 이런 질문도 하시는데, 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분이 사연을 보내왔어요. 저도 사실 이성균 씨가 마약? 어떻게 해서 이 친구가 마약을 하게 됐을까? 상당히 궁금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이성균 씨가 마약을 하게 된 상황, 또 실제로 이제 이성균 씨가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 또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뭐 20대 뭐 1% 이 수준의 사람들만 가는 술집에 실장하고 그 집에 가서 했다라고 하는데, 그 약을 제공해 준 사람이 또 의사라고 그러길래, 그렇다면 그 마약의 느낌보다는 뭐 이성균 씨가 가진 지병이라든지 또 본인의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 또 자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아픔, 마음의 아픔 이런 것 때문에 약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 시간을 조금 잘 보내려고는 하지 않았을까? 뭐 옛날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전 몰랐어요. 그게 체험제인 줄 알았는데, 뭐 어떤 아주 순수하고 깨끗한 여배우가 마약했다고 그랬더니 그거는 그냥 이 성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자극을 주는 그런 약인 줄 알고 먹었는데 그걸 마약이라니 저는 억울해요. 뭐 아마 이성균 씨도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같이 술집에서 뭐 술 마시다가 더 가깝게 지내고 싶은데, 그럼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집에 가서 한 잔 더 하자, 뭐 갔는데 이거 먹어봐 오빠. 뭔데? 우리가 더욱더 뜨겁고 뜨거운 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약이야. 그래? 뭐 이래가지고 수도 있고, 이성균 씨가 이제 적어도 중년 40대 중반이 넘었으니까 그렇잖아요. 이 대한민국 중년 아저씨들의 고민이 뭐예요? 세상에 가진 건 다 가졌고 내가 올바르게 서서 사는데 그 제대로 서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뭐 그래서 비아그라인지 뭐 잘난다지 뭐 이런 것들을 열심히 찾는데 그거보다는 더 효과가 좋은 게 있다고 뭐 이야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뭐 고개 숙인 남자들의 고민이라고 해. 생각들. 여러분들을 오늘 또 사연에 대해서 조금 더 젊은 마음으로 질문을 던질 수 있는 우리 유군 나오셨습니다. 고개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마약이라고 하지만은 향 정신성 약물을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해줬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걸 봐서, 그래서 또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대체 이 일이 뭔지 또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픔 해방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자, 각자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 못해요. 네. 방송 처음부터 19금으로 시작해서. 네. 여기 수련이 들었니? 아니, 40대 중년 남성의 안타까운 마음을 저 대신 대변해 줬는데 그걸 19금이라고 이야기하면 갑자기 저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데. 네네. 네, 그건 그렇고요. 자, 유순생. 예. 이성균 씨의 지금 마약과 관련된 이 이슈 대체 뭡니까? 무슨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한 지난 일주일 내내 마약을 투약했다고 특정이 되고 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했다고 토로를 하더라고요. 이성균 씨 이미지가 너무 따뜻하고 특히 나의 아저씨 그 드라마에서 보여준 이미지에서는 이분이 마약을 했을 거라고 사람들이 상상을 못하고 그래서 더욱더 충격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성균 씨의 이미지를 제가 아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생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여주인공을 도와주고 대변해주고 그래서 자기도 와이프가 바람이 난 그 급증 상황에서도 여주인공을 도와주고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기의 캐릭터를 보여주는 예능에서도 굉장히 가정적이고 조금 그 와이프 보는 좀 세 보이는 이미지에 비해서 너무 가정적이고 따뜻하고 뭐 여자 친구일 때부터 뭐 연극 같이 하면서 고생을 해왔다. 그러니까 우리 둘의 관계는 돈독하고 너무 잘 지내고 두 아들한테 너무 잘한다. 이런 이미지를 상당히 어필했던 게 이성균 씨였거든요. 그거는 이성균 씨가 이 영화 배우로 탤런트로 연예인으로 대중들이 원하는 이미지, 대중들이 보고 싶어하는 이미지를 잘 보여줬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궁금했죠. 그런데 지금 유군 이야기로는 아니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대중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보여줬는데 실제 그 사람의 삶은 그거와 다르단 말인가요? 달랐어? 실망했어요? 예능에서도 그렇게 가정적으로 그렇게 따뜻하게 모습을 가정 단란한 그걸 보여줬는데 아니 여자한테 돈 쏴주고 마약하는 이런 남자였냐 이게 충격이 컸다니 아니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드라마에서나 당연해요? 영화에서 이 많은 대중들이 바라는 멋진 이미지 그런 분들이 현실에서도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드라마나 영화 이미지는 사람들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미지를 이 구현하는 게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는데 그거를 영화나 드라마에서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현실에서는 본인의 본연의 모습으로 지냈는데 아니 그럼 예능 아니 토크쇼에서도 워낙 좋은 말씀은 이분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뭐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잠이라는 영화에 그 출연을 해가지고 시사회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이 중독 이런 거에 대해서 절제하기 위해서 약과 술로 잠을 이루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시니까 그게 다 부메랑처럼 지금 한꺼번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게 무슨 부메랑이에요 본인은 본인 드라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는 드라마에서 나타내는 그 이미지 또 드라마를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뭐 네가 거짓말을 한 게 아니냐? 그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드라마나 영화 나오는 걸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니 그 나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다고 쳐도 우리 아저씨는 그러면 안 되죠. 그 아니 가정적인 모습 그 예능에서 다 그렇게 해놓고 나가지고. 너무 실망스럽잖아요. 이 보는 이 관중들의 입장으로서는. 아니 이분이 지금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늘같이 생각하는 뭐 목사님, 신부님, 대통령님 뭐 그런 분들은 그러면 다 이슬만 먹고 뭐 진짜 바른 생활 사나이로 바른 생활 아가씨로 다 지낸다는 그 말인가요? 아니 참이슬은 많이 먹는데 이슬은 먹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 별로 썰렁한 그 농담은 아무 지금 이야기에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야. 근데 대체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기를 원해서 지금 넣은 거지? 그래서 예, 저희가 궁금한 게 궁금했던 뭐예요, 게 도대체? 이분의 성격이 도대체 왜 어떻게 이런 성격적 특성에 의해서 이분이 그냥 출세를 누리는 리얼리스트의 마음으로 어차피 한 편에 2억, 3억씩 출연료도 받으니까 즐기자. 그러면서 이 마약의 길을 이 접어들게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네, 그러니까 김원장님. 굉장히 정리해서 답답한 질문을 받으시니까 본인이 뭔가 한마디라도 하시고 싶으신가 보네요. 그러니까 네, 하세요. 이 질문을 정리해서 말하면 저 이성균 씨 목소리 진짜 좋잖아요. 네. 그리고 연기할 때도 소드 연기라고는 하지만 저는 이성균 씨의 일부가 극중 배역으로 녹아들어서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의 모습이 현실하고 아예 달랐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우리 옆에서 볼수 있는 사람의 모습을 대변해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기에서. 나의 아저씨라고 불리지만 옆집 아저씨일 수도 있고, 내 남편일 수도 있고, 나의 아빠일 수도 있었던, 나의 오빠일 수도 있었던 한 한국 남성의 모습을 잘 보여줬던 배우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렇죠. 예능이나 극중 인물로도 정말 잘 녹아들었던 그런 배우. 그리고 정말 다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이제 가장 많이 생기는 궁금증. 일도 열심히 하고 있고 일에 인정도 받고 있고 가정적으로도 정말 잘 꾸려나가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왜 마약을 했을까? 라는 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일 것 같아요. 다 그렇죠. 그랬을 때 지금 기본 전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 눈에 상당히 모범적이고 아주 반듯하고 또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는 편안한 사람들은 마약을 하지 경제적으로 않을 여유 것이다. 술, 담배도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나쁜 거는 조금도 손에 대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대나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기도 하고 마약을 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라고 그렇죠. 마약을 그렇죠. 하는 사람은 어둠 컴컴한 데서 좀비처럼 지나가고 던지기 수법이든 쫓아가는 수법이든 그래가지고 마치 땅을 파는 두더지와 같은 생활을 할 것이고 그래서 항상 돈이 없어서 골목에서 기다리다가 퍽치기를 해서 돈을 뺏거나 아니면 술집에서 몸 팔고 영혼 팔고 해서 돈을 조금 맞으면 그거를 약값으로 다 날릴 거다. 지금 이런 가정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도대체 왜그 멋진 다 가지고 있는 그 멋진 남자가 뭐가 부족해서 마약까지 손을 댔을까라는 건 뭐가 진짜 궁금하잖아요.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간은 항상 기본적으로 성경에 놓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먹고 마시고 지낼 수 있는데 단 하나만 저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게 있으면 그거를 꼭 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 또 그거를 할 때는 되게 여자의 유혹 때문에 그랬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게또 남자들의 기본적인 특성. 그건 수천 년, 인류가 처음 생길 때부터 그렇게 됐다고 성경에도 나와 있는데, 지금 그걸 딱 생각해 보면, 아,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잘났다라고 하는 인간은 일반적으로 일상생활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짓은 꼭할 가능성이 높겠다. 이것이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성경책에는 하와, 그러니까 이브의 미모는 언급이 안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성균 씨 와이프 전혜진 씨는 정말 미녀란 말이에요. 연기도 잘하고 정말 그거는 납득이 김원장님이 뭘 몰라서 지금 안 돼.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일 어떤 남자가 배우자가 너무너무 이쁘고 세계에서 최고로 이쁘다. 그러면 그 남자는 다른 여자의 눈도 안 돌릴 거다라는
또 믿음과 그 가정을 지금 전제로 깔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몇 년 전에 또 영화 배우 한 사람이 그 뭐 술집 여자든 아니면 후배든 뭐 하고 썸씽이 있어가지고 협박을 당했다고 그럴 때 그 영화 배우의 심리 또 뭐 불륜의 심리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 MC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니 그 영화 배우의 부인이 얼마나 이쁘고 또 괜찮은 그 여배우인데 어떻게 그런 부인을 둔 남자가 바람을 필 수 있느냐? 바람 여자하고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결혼하셨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MC가 허겁 놀라는 거야. 아니 근데 왜 저한테 그걸 물으세요? 여보시오. 이게 인간 심리라는 게 아무리 천하에 클레오파트라고 결혼을 해봐요. 그러면 부인의 미모는 뭐 사흘? 3주? 3개월 이상 안 간다는 이야기 역사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리고 남자가 뭐 다른 여자한테 눈을 돌리지 않고 진짜 오직 나는 당신만을 위해서 검은 머리 파뿌리 되고 내 몸이 흙이 될 때까지 당신만 산다고 했을 때 그럴 때는 되게 어떤 조건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그걸 한번 상상을 해봐요. 결혼식 때 선서로 그냥 의뢰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또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어요. 결혼 안 하세요? 네. 결혼하셔가지고 그렇게 사시는 분도 있거든요. 어떤 분은 되게 물어보면 왜 그렇게 내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 이뻐. 그런데 그분은 아내가 세상에서 최고 이뻐서 그럴까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서 그럴까요? 제일 무서웠어요. 제일 무서웠어요. 네. 너 어디 눈길 돌리면 너 오늘 집에 가서 죽을 줄 알아. 이래가지고 한번 눈길 돌리고 한 일주일 닭달 받으면 그 다음부터는 차라리 눈을 감고 산다. 그 마음이 될 정도로 아내가 길을 잘 들였다는 거죠. 와. 그런데 이게 인간의 기본 심리라면 그러니까 멋진 거 보고 금기된 걸 해보고 싶고 멋진 건 취하고 싶고 이게 인간의 기본 심리라면 그럼 저희가 이성균 씨한테 뭐 실망하고 말고 할 게 없다라는 소리네요. 뭐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할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인간인 이상 일반적인 인간 본연의 네. 모습이나 본성적인 특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네. 평범한 인간 본성에 따르는 사람이었다면 네. 우리가 이성균 씨한테 그렇게 그 사람을 훌륭한 사람, 대단한 사람, 또 사랑받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네.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 다른 극단적인 자기 생활의 절제나 이 모범적인 모습을 그 사람이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아니 그 잘났고 멋진 우리 아저씨도 알고 봤더니 뒷공문에서는 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평범한 남자에 지나지 않았구나 이런 측면에서는 실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사실 그는 본연의 인간 모습 그대로 욕망에 충실했던 거고 그를 그렇게 미화시켜서 보고 싶어 했던 거는 사실은 팬이라고 말하는 그 방송을 보는 저의 욕망이었던 거잖아요. 그걸로 이성규 씨를 비난할 이유는 사실은 아닌 거라고 봐요. 아니죠. 나의 욕망을 이 이성균 씨가 대신 구현해 줄 거라고 기대했는데 이럴 때는 네. 비난보다는 되게 그렇죠. 실망했어. 맞아요. 내 아저씨인 줄 알았더니 내 아저씨가 아니네. 그녀의 아저씨일 뿐만 아니라 약쟁이였잖아. 마담의 아저씨였어. 네. 진짜. 근데 또 이 마담의 아저씨 실장의 아저씨인데 또 실장 아저씨도 억울하니까 내가 그냥
걔를 그냥 사심 없이 도와준 게 아니야. 사실은 협박을 받아가지고 나도 3억 5천이나 뜯겼거든. 그러니까 나도 알고 보면 피해자야. 근데 이런 인더스토리가 지금 이성균 씨와 관련된 이슈에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 또 한 가지 음모론이 나돌고 있습니다. 시중에 박사님, 그 이게 혹시 정부에서 정권에서 기획 수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심리인 걸까요? 지금 지지율이 너무 낮고 그리고 뭐 의전 비서관이 학폭 의혹이 있었는데 이성균 씨 걸 가지고 와가지고 덮으려고 그랬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뭐 국회의원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바로 그분들의 마음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나의 아저씨가 그 일개 술집 여자한테 협박을 받고 약을 한 거 그거 이 정도로 대스타면 경찰청 수준에서 경찰 수준에서 어떻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특히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찰이나 검찰이나 뭐 털면 먼지 나는 인간 없고 뭐 걸면 걸리지만은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무슨 짓도 다 넘어갈 수 있다. 이거를 다 알고 있는 또 다 공감하고 있는 국민이나 정치인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다른 거 덮으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이렇게 사건을 만들었구나. 뭐 이렇게 상상하는데 뭐 그거는 그분의 상상이지. 내가 뭐 그분 심리까지 분석할 이유는 없잖아요. 지금 우리 이성균 씨 심리 분석도 바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연 보내주신 분 질문 중에 이 의사분하고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이 결국은 공급책이 의사였고 이 의사가 마약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약물을 제공을 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난 그래서 그 의사분이 참 대단한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의사가 돈도 많이 벌고 하지만은 이성균 씨가 가는 그 술집에 의사도 단골 손님이거나 아니면 뭐 이성균 씨라고 잘 지내는 그 실장, 실장도 나이가 29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그 의사도 이 나이는 아직 잘 나가는 의사 아니라면 잘 나가는 의사. 뭐 하룻밤에 500만 원, 1000만 원 술집에 간다. 그럴 때 그 가 가지고 그냥 여기는... 본인이 돈 다 내고 술 먹겠어요?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한 번. 그 실장 언니한테 너 요즘에 뭐 필요한 거 없니? 내가 의사잖아. 의사면 뭐 이 우유 주사약도 알아서 빼줄 수 있고 뭐 이제 향정신성 약물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정신과 약인데 그걸 줬다는 거는 일부 의사 선생님들과 일부 또 그 업계에 계시는 분들이 사실 프로포폴도 원래 마약류로 지정이 안 됐어요. 맞아요. 원래 그냥 마취제로 사용되다가 이것이 거의 마약과 유사한 진통효과뿐만 아니라 특별한 약효 때문에 꼭 의사가 사용해야 된다. 처방 좀 주면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 마약이라고 하면 불법적인 사항이 되지만 의사의 재량과 의사가 가진 권한으로 향정신성 약물은 얼마든지 처방을 할 수 있고 그거를 마약 대용으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이 현재 대한민국에서 뭐 의사 선생님을 잘 아시는 분 또 의사 선생님하고 같이 술도 마실 수 있는 분 의사 선생님이 가는 이 1% 술집에 가가지고 또 이성균 씨 같은 이런 연예인하고도 어울릴 수 있는 그 정도 수준 된다면 뭐 술집에 가가지고 판사 검사하고 술 마시면 뭐 그게 다리 별로 없는 그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판사, 검사 술 마시는 데 가가지고 대신 그거 해주면 돈을 얼마를 썼던지 간에 항상 술값은 99만 원으로 정리가 되는 이게 대한민국이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김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픔 해방 원장님도 그런 술집에 혹시 참여를 하시나요? 사실 저희 병원에도 일주일에 한두 건은 정신과 약을 처방해 줄 수 있는가 문의가 와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한 나타나지도 않고 전화 문의만 와요. 네, 그 마약 하면 어둠의 세계에서만 이렇게 취급이 되고 뭐 던지기 이렇게만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제 현행 법률로 대마, 항정, 마약류로 관리되는 약 들 중에 처방 건수가 전 더 많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의사가 주면 이건 치료약이야라고 얼마든지 포장이 될 수 있다고 연예인들은 믿으시나 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이 사안은 연예인 그러니까 나 너무 거리가 먼 저 별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냐라고 할 때 지금 더 좀 가슴이 답답한 건 그게 아니라고 보이기 때문에 나의 아저씨, 우리 아저씨, 우리 집 아저씨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것도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그럼요, 그럼요. 많은 어머니들은 뭐 강남에 있는 어머니뿐만 아니라 의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약이라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고칠 수 있고 특히 이 나쁜 놈이 착한 아이로 바뀔 거다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초등학생 때부터 정신과 데려가가지고 정신과 약 처방을 받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커면 이제 펜타닐이나 뭐 이런 마약성 진통제도 쉽게 다이어트 목적으로 저는 처방을 받았어요.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약쟁이가 되어가는데 뭐 갑자기 청소년 사이에 마약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면 되게 웃기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ADHD다 뭐다 이러면서 이름 붙여가지고 열심히 향정신성 약물을 합법적으로 그 다음에 아이에 대해서 진짜 이 관심과 사랑이 많은 부모에 의해서 너무나 자유롭게 지금 이 약물이 처방되는 나라에서 아니 그 다 커가지고 또 세계적인 스타가 된 우리 이성균 아저씨가 술집에 가서 의사 선생님 만나가지고 꼭 병원에 찾아가려면 눈도 띄는데 엄밀하게 술집에 만나가지고 그 약을 먹은 게 그게 무슨 마약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의사 선생님한테 받은 거야. 왜? 왜 이분을 마약 중독자로 지금 돌리는 거냐 이거는 이야기죠 내 말은. 네, 그 이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항정신성 의약품에 노출이 됐던 아이들이요. 이제 좀 정말 말하기도 너무 창피한데 그 의사들 중에요. 이제 이렇게 합법적인 마약 공급책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오전에만 문 열고 거기 앞에 이제 그 비싼 자동차들이 줄을 서고 또 직원들이 좀 자주 갈리고 좀 그렇게 했다가 거기서 한 반년 정도 하다가 자리 옮기고 이렇게 강남에 작년인가 몇 년 전에 그런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 강남뿐만이 아니라 회장님 집안에 계신 분들이 거기서 네. 그것도 소아과 의사였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소아과뿐만이 아니라 사실 이제 제일 많이 한 제가 과를 말하기 그런데 아무튼 피부과 시술을 많이 하는 그런 과들에서 마취라고 하면서 많이 하죠. 옛날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있을 때 이 뭐 피부 시술하시는 의사분이 알게 모르게 거기 몰래 잠입해가지고 청와대에서 시술도 하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다 유야무야
뭐 조용히 사라지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열일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가능하면 얼마나 대단하면 이 나라가 거의 18년 정도까지 의대 정원까지도 늘리지 못하는, 그래서 특수 전문 요원으로 활동하게 만든 그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이 의사 선생님이 다루는 약물로 인해 가지고 마약이 흘러 넘치는, 마약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다는 거 놀랍잖아. 이번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걸렸다고 하는데 그분 걸려도 의사 면허증 안 날라가요? 네, 그럴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윤석열 또 대통령님은 의대 정원을 늘리고 의사 숫자를 늘리는 동안에 가능하면 의사들이 뭐 형사적인 문제로 걸리는 일은 더 없도록 하겠다까지 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정말 제대로 수사를 하고 싶으면 연예인 몇 명을 수사하는 게 아니라 제약회사에서 그 생산되는 약들이 유통 경로를 어떻게 거쳐서 어떻게 처방되고 있는가만 조사해도 많이 탈탈 좀 털어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수사는 안 하는 지금 본인이 아픔 해방 의원은 거기 탈탈 털면 혹시 걸릴 가능성 없을까요? 네, 저 가끔 수면제를 처방하긴 해요. 근데 지금까지는 아예 병원에 갖다 놓고 있질 않아서. 아, 그럼 그 병원에는 프로포폴 같은 거 안 갖다 놔요? 네. 아, 그럼 별로 뭐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네. 나도 어떻게 좀 힘들 때 거기 가서 우유주사라도 한 잔은 아니지. 한 대 맞으려고 그랬는데. 동생이 성형외과라 이분이 없어서 받으시고. 이 지금 이성균 이 아저씨의 참 안타까운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사연을 받긴 했는데, 뭐 이 아저씨가 뭐 어젠가 경찰에 출두했을 때 간이 검사를 했더니 엄성이 나왔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는 걸 보고, 그럼 그렇지. 진짜 일반적인 뭐 히로뽕이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대마초나 그런 마약을 한 게 아니고 이 우유주사 같은 거를 맞거나 아니면 향정신성 약물이라는 거를 하게 된 경우에는 아마 마약류 검사로는 나오지 않을 거니까 괜히 그걸로 가지고 별 문제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되겠구나. 결국에는 이 그 술집 실장의 공갈에 이 순진한 아저씨가 그냥 자기 딸이 어린 소녀를 도와주는 마음에서 3억 5천을 줬는데 돈 주고 나서 그 저 아저씨가요, 사실은요, 저와 같이 마약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뜯겼어요. 이렇게 하면서 두 번 뒤통수를 맞는 우리 불쌍한 아저씨로도 새로운 스토리가 만들어질 가능성까지 느껴지네요. 그래서 사연을 보내주신 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뭐 마약 사건을 계기로 진정한 자기의 삶의 의지를 찾기 위해, 왜 사는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잃어버린 나의 모습을 직면하기 위해 박사님께 찾아온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도 있나? 뭔 소리야 지금. 네, 그런 일 없고요. 그리고 우리 아저씨 참 억울하게 이성균 아저씨는 당했다. 앞으로 여러분 아무리 술집 아가씨가 좋다고 하더라도 결코 그녀의 집에 가지 말 것이며, 그리고 협박을 할 때는 결코 돈을 주지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는 형태로. 그래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도 없다라는 윤동주 시인의 시를 항상 우리는 낭송하면서
마약은 하지 말고 향정신성 약물을 통해 가지고 제정신으로 살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더욱더 꿋꿋하게 잘 살아야 된다라는 새로운 삶의 메시지를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여러분. 뭐 저도 참 대단한 지금 이유가 있는 사건인 줄 알고 긴장을 하고 이 사연을 받았는데 여러분 들어보니까 참 웃기는 상황이라는 거 아시겠죠? 네, 그럼 또 비슷한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황심서 사연 보내주시고요. 뭐 이성준 씨 케이스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먹고 인생이 망한 케이스 이렇게 요약 정리를 나 혼자 하다가 정말 괴롭네요. 내 지금 유사라는 게. 김 원장님 본인은 유사도 안 갖다 놓는 그런 네. 경험 상황에서는 오늘 제가 조금 잘못 모신 것 같네요. 참 그러네요. 네, 그 뭐 어떻게 형편 한번 보셔가지고 우유주사 입하 되시면 저한테도 꼭 연락 주세요. 저도 잠 못 자라는 시간도 많고 저는 매일 잘 때 와인이라도 한 잔 안 하면 위스키라도 한 잔 안 하면 아직도 잠을 자는 게 힘들거든요. 그렇지만은 저는 수면제를 먹거나 그건 죽어도 안 해요. 네. 박사님께서 예전 방송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잠을 왜 꼭 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렇죠. 어이. 전 그래서 와인 한두 잔, 맥주 한두 잔 먹으면서 그때부터 미친 듯이 글을 쓰고 그러다가 어느덧 툭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우유주사도 저는 필요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굳이 잠 안 올 때는 자기가 할 일 미친 듯이 하면 잠은 언젠가 오게 돼 있어요. 예. 뭐 내가 잠을 못 잤어요. 그러면 아직 지 할 짓을 제대로 안 하고 살고 있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아시면 굳이 의사 선생님한테 잠은 수면제 뭐 구할 필요 없이 우리 다 잘 살 수 있다. 그 정도 이야기로 오늘 나의 아저씨 다시 돌아올 아저씨가 될 거라는 생각으로 오늘 방송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나은 심리 상담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 내 직업 분야에서 심리 상담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내 삶의 고민도 타인의 삶의 고민도 풀어주고 싶으신 분들, 여기 주목! 매주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 치료 사례를 다루는 WPI 심리 상담. 누구에게도 말 못할 나의 고민, 누구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나의 고민, 나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무조건적인 지지와 위로를 받고 싶은데 내가 지금 겪는 문제를 속 시원히 해결하는 방법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삶의 문제와 마음의 아픔에 대해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고 싶고 또 아무것도 나에게 모르는 그 사람이 나의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나의 마음을 정리라도 해주면 좋을 텐데 하지만 상담을 받기에는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어디에서 믿고 나의 마음의 아픔을 무작정 털어놓기에는 불안하기만 하다면 안심하고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에서 사회공헌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 더 나은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으신 분들, 내 직업 분야에서 심리 상담을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 내 삶의 고민도 타인의 삶의 고민도 풀어주고 싶으신 분들, 여기 주목! 매주마다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 치료 사례를 다루는 WPI 심리 상담 사례 세미나를 신청하세요. 황상민 박사님의 사례 해설 강의와 실시간 질답을 통해 스스로 실제 문제와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마음 읽기를 경험하고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31일 세미나 내용은 고 김정주 회장의 자살이 남긴 삶의 의미는 입니다. 지난해 넥슨 김정주 전 회장이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심리 부검을 통해 그의 삶, 그의 아픔을 들여다보며 우리 각자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에 대해 통찰을 가져보세요. 11월 7일 세미나 내용은 바로 이유도 모른 채 정신병원 강제 입원을 당한 한 남성의 사연입니다. 착실히 살아오던 30대 남성이 어느 날 정신병원에 입원되어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WPI 상담가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했던 그의 아픔을 과연 어떻게 알아주었을까요? WPI 심리상담 사례쌤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WPI 심리상담 코칭센터